아, 둘!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돼. 아, 둘! 야, 시간 없다, 진짜 빨리! 바로 와, 바로 와! 여유 없어, 여유 없어! 달려보러 가! 아, 이거 모른다. 이거 해야 돼! 30초, 30초! 여유 없어, 여유 없어! 하나, 둘! 시간 없다, 연대! 이거를 못 넘겨서 22개로 지냐. 이렇게 갈 순 없다. 진짜 포기하지 말자. 됐어? 하나, 하나, 일단 가자! 하나, 하나! 하나 가자, 하나 더 가자! 바로 가야 돼, 바로 가야 돼! 하나 더 가자! 가야 돼, 가야 돼! 라스트! 라스트! 지금 막상 낙하야. 가! 갈 수 있어! 바로 들어, 바로 들어! 시간이 안 돼, 이거 못해, 절대 못해. 자, 던지자. 어, 야, 이거 뭐야? 8, 7, 6, 5, 던져! 4, 손대! 4, 손대! 2, 손대! 1, 그만! 1, 그만! 와, 미쳤다. 와, 연세도 멋있다! 와. 봐봐, 근데 얘는 항상 이래. 항상 엎어져. 그러니까 다 쓴 거야, 여기는. 최강의 대학교를 가린다. 체육대학 팀 서바이벌, 대학체전 소년선수촌 결승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. 자, 앞선 경기에서 용인대학교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은 가운데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중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학교는 어디일지 공개하겠습니다. 카드가 하나 남은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. 저도 모르겠어요. 아무나 올라갈 상황 없어. 아, 너무 아쉽겠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떨어지면. 20 25회로 25회로 연세대학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. 아! 소름 돋았어. 와, 진짜 불사조다. 불사조. Friday.